이번 뉴욕 한인회장 선거는 선관위의 후보 자격 박탈로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상대 후보의 이사 자격이 다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북부와 서부 지역 29개 주에 광범위한 겨울 폭풍 경보가 발령되면서 총 1,600여 편의 항공기 운항이 취소됐습니다. 어제 플로리다주에서는 연쇄적인 총격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사망했습니다. 첫 총격 이후 이를 취재하던 언론인 한 명도 용의자의 총에 사망했습니다. 연방정부의 실수로 같은 사회보장번호를 발급받아 어려움을 겪은 한인 여성 2명의 사례와 관련해 사회보장국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새로운 사회보장번호를 발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플로리다의 한 국립공원에서 관광객들이 야생 악어 앞에 누워서 찍은 인스타그램 셀카가 누리꾼들에게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이번 뉴욕 한인회장 선거는 선관위의 후보 자격 박탈로 논란이 되어 왔는데요. 이번엔 상대 후보의 이사 자격이 다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인회 회칙 해석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건데 문제가 되고 있는 회칙을 지한샘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제38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김광석 예비 후보가 자격 미달로 처리되면서 단독 후보로 결정된 강진영 후보. 김광석 예비후보 측에서 한인회 회칙을 근거로 강진영 후보도 후보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한인회장 선거 자체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회 회칙 18조에 따르면 비영리 단체로 구성되는 총 6명의 이사는 1회 이상 연임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5대와 36대, 4년간 이사단체로 활동한 뉴욕 한인 변호사 협회는 37대는 이사단체로 참여할 자격이 없어 37대 2년간 이사활동은 무효라는 주장입니다. 강진영 후보는 2019년 7월 1일부터 뉴욕 변호사협회 회장 자격으로 뉴욕 한인회 이사로 활동했기 때문에 37대 활동 기간을 제외하면 실제 이사로 활동한 기간은 1년 10개월이 돼 뉴욕 한인회 회칙에 나와 있는 회장 출마 자격 2년 이상 활동 규정에 미달하게 됩니다. 선관위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는 권한 밖이라는 입장입니다. 선관위는 한인회 회칙과 관련된 내용으로 선관위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한글 회칙 해석에 논란이 있는 것 같다며 18조 3항은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라는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영문 내용을 보면 좀 더 명확히 나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 한인회 회칙은 영어 버전이 번역본보다 우선시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북부와 서부 지역 29개 주에는 광범위한 겨울 폭풍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국내선과 국제선 총 1,600여 편의 항공기 운항이 취소됐습니다. 기상청이 서부 캘리포니아부터 중부 미네소타, 동부 메인주까지 29개 주 6,500만여 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겨울 폭풍 경보를 내리고 혹한과 눈보라, 결빙, 폭우와 강풍 등에 대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상청은 북극 기단이 캐나다를 거쳐 미국으로 하강하면서 겨울 폭풍에 따른 악천후가 북부와 서부 지역을 강타할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겨울 폭풍으로 항공기 운항도 대거 중단됐습니다. 항공 추적 사이트 FlightAware에 따르면 서부 시간 기준 오전 11시 북부와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내선과 국제선을 합쳐 모두 1,600여 편의 항공기 운항이 취소됐습니다. 미네소타와 위스콘신, 와이오밍, 사우스다코타, 노스다코타 등 중북부 지역에는 폭설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와 세인트폴에는 오늘까지 많은 눈이 내리면서 30년 만에 처음으로 최대 60cm 이상의 적설량을 기록할 수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일부 지역 기온은 섭씨 영하 30도 안팎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팀 월스 미네소타 주지사는 주 방위군과 교통부, 경찰에 겨울 폭풍 대비 명령을 내리고 주민들에게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기상청과 재난대응당국은 극심한 눈보라로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화이트아웃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악천후 지역에서 자동차 여행을 하는 건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겨울 폭풍 경보에 따라 미네소타, 사우스다코타, 노스다코타, 위스콘신주는 대규모 휴교령을 내렸고 미네소타주 의회와 사우스다코타주 행정부는 사무실을 폐쇄하고 온라인 업무로 전환했습니다. 어제 플로리다주에서는 연쇄적인 총격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사망했습니다. 첫 총격 이후 이를 취재하던 언론인 한 명도 현장으로 다시 돌아온 용의자의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어제 플로리다에서 연쇄적으로 총격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사망했습니다.
먼저 어제 오전 11시께 플로리다 올랜도 북서쪽 파이닐스 구역에서 20대 여성이 총에 맞아 숨졌는데 같은 차량에 탄 용의자에게 총에 맞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4시께 이 사건 취재를 위해 케이블 뉴스 프로그램 소속 기자와 사진가가 현장 인근에 도착했는데 이때 용의자가 현장으로 다시 돌아와 이들에게 총격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번째 총격으로 기자는 숨지고 사진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용의자는 인근 주택으로 걸어 들어가 총격을 이어갔습니다. 총격은 주택 안에 있던 모녀를 향했고 그 결과 9세 딸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총격범은 이후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이 밝힌 총격범의 신원은 19세 남성 키스 멜빈 모지스로 현재는 첫 사건과 관련해 살인 혐의를 받고 있고 두세 번째 총격에 관해서도 추가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용의자의 범행 동기는 명확하지 않지만 처음에 숨진 여성과는 지인 사이였다고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총기 문제를 비롯해 폭행과 절도 등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나 보안관은 용의자가 현재 말을 많이 하지 않고 있다며 그가 두 번째 사건 피해자들이 언론 관계자인 걸 알았는지도 불분명하다고 전했습니다. 모지스가 왜세 번째 범행 장소인 인근 주택으로 들어갔는지도 아직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이틀 전 한인 여성 두 명이 연방정부의 실수로 같은 사회보장 번호를 발급받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사회보장국에서 잘못을 사과하고 새로운 사회보장 번호를 발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보도에 따르면 현재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받고 있는 B씨는 사회보장국 측으로부터 새 번호가 적힌 사회보장카드를 우편으로 보냈다는 전화와 함께 사과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B씨는 문제가 해결됐다는 말에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했다며 사회보장국이 공식적으로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상황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걸 느꼈다고 언급했습니다. A씨는 사회보장국 측으로부터 사과를 받지 못했지만 더는 B씨와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공유하지 않아도 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만 A씨는 문제가 해결돼 기쁘고 안도가 된다면서도 그간 이런 혼란 때문에 자신의 재정이 여전히 뒤죽박죽이라고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A씨는 사회보장국 측의 실수 탓에 국세청 관련 문제를 포함해 너무나 많은 문제를 처리해야 해 전혀 행복하지 않다면서 영주권 신청 절차를 다시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제프 네스비 사회보장국 대변인은 우리는 두 사례를 인지한 뒤 신속하게 움직였다며 우리의 임무 중 하나는 이런 일을 해결하는 것이라면서 두 사람의 개인정보와 소득 이력이 이제는 분리가 됐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르면 올 여름에 연방정부의 현금 보유고가 바닥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가 상향되지 않을 경우 이르면 여름에는 디폴트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싱크탱크 초당적 정책센터의 샤이 아카바스 경제정책국장은 브리핑에서 재무부가 가진 현금뿐 아니라 특별조치 역시 올 여름이나 초가을 중 어느 시점에 고갈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예상한다며 디폴트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는 31조 3,810억 달러로 법정한도 31조 4천억 달러에 거의 다 달하고 있습니다. 재무부는 지난달 연방정부의 부채가 법정 한도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자 공무원의 퇴직연금 납부를 미루는 등의 특별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 조치는 6월 초까지 효력이 발휘됩니다. 지난주 의회 예산국도 부채한도가 상향되지 않으면 7월에서 9월 디폴트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초당적 정책센터는 미국의 현금이 고갈되는 날은 재무부가 지난해 세수를 얼마나 걷느냐에 크게 좌우된다며 불확실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아카바스 국장은 6월 초에서 중순까지의 현금 잔고가 너무 낮기 때문에 조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의 특별 조치가 소진되면 연방정부는 더 많은 돈을 빌리거나 디폴트에 직면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원에서 다수당인 공화당은 부채 한도 상향의 조건으로 정부 지출에 삭감을 내걸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조건 없는 부채 한도 상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제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격추된 중국의 풍선이 정찰용이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국방부는 중국의 주권 침해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는 명백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멀리서 돌턴 국방부 국토방어 담당 차관보는 어제 국무부와 함께한 워싱턴 외신 기자단 브리핑에서 최근 격추한 정찰풍선에 대해 우리는 중국이 이런 풍선을 정찰용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지난달 미군 당국이 격추한 풍선이 정찰용이 아니라 기상 관측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돌턴 차관보는 이 고고도 풍선에 실린 설비는 명백히 정부 정찰용이었고 기상용 풍선에 탑재되는 장비와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런 풍선은 정찰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개발된 중국의 풍선대 일환이라며 종종 인민해방군이 이런 활동을 지시한다고 덧붙이고 미국은 중국에 주권 침해를 용납할 수 없다는 명백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시 정찰 풍선은 높이 60m에 탑재체의 폭이 27m 상당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는 이날 자국 정찰기가 촬영한 중국 정찰 풍선 사진을 공개했는데 사진에는 풍선 아래에 태양광 패널이 달린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돌턴 차관보는 또 우리가 성공적으로 중국 정찰 풍선의 잔해를 수거했다며 버지니아 연방수사국 연구실에서 잔해를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브리핑에 참석한 대니얼 크리튼 브링크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지난 18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민회에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위원을 만나고 해당 정찰 풍선의 미국 영공 침해에 관해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미국의 집값 총액이 약 6개월 만에 5%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 주택시장이 큰 타격을 받으면서 5.8% 가까이 줄어든 이후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체 레드핀이 집계한 미국 집값의 총액은 지난해 6월 47조 7천억 달러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하반기에는 4.9% 2조 3천억 달러 줄었습니다. 지난 2008년 하반기 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와 뒤이은 세계 금융위기로 주택시장에 큰 타격을 받으면서 5.8% 줄어든 이후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하고 뒤따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급등하면서 소비자들의 매수 심리가 위축됐고 이어 집값이 하락세를 타면서 주택시장 규모가 줄어들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달 미국의 집값 중간값은 38만 3,249달러로 지난해 5월에 기록한 최고치 43만 3,133달러와 비교해 11.5% 떨어졌습니다. 기존 주택 판매 건수도 지난달 0.7% 감소해 12개월 연속 줄어들면서 1년 전보다 36.9% 급감했습니다. 또 30년 만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주 연준의 통화긴축 강화 우려로 인해 6.62%로 0.2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12월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집값 총액이 1년 전보다 20% 늘어났습니다. 반면 높은 집값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정보기술 업계 인력들이 빠져나간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집값 총액은 대도시 지역 가운데 가장 큰 폭인 6.7% 감소했습니다. 에너지 공급 업체 콘 에디슨이 전기와 가스 요금을 또 대폭 인상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예고한 인상률이 3년간 두 자릿수에 달할 전망인데 특히 가스 요금은 30% 넘게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콘 에디슨이 뉴욕주 의회 공공서비스위원회에 제출한 제안서에 따르면 올해 콘 에디슨은 뉴욕시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에서 전기요금을 4.2%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에는 4%, 2025년에는 3.8%의 전기료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가스요금도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콘 에디슨은 제안서에서 맨해튼과 퀸즈 일부 지역, 브롱스와 웨스트체스터에서 가스요금을 올해 6.7% 올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에는 6.3%, 2025년에는 5.9% 요금 인상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 3년간 전기료가 약 19.8% 오르게 되고 가스요금은 31.3% 인상될 수 있다는 의미로 모두 두 자릿수의 상승률이 전망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아직까지 개인과 비즈니스 고객이 부담하는 인상률이 어떻게 다른지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콘 에디슨은 발전 회사로부터 구매하는 전기 가격과 천연가스 가격이 높아진 만큼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고 전선과 변압기 등 장비 유지 비용도 만만치 않다며 인상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인플레이션을 겪으면서 이미 요금 인상이 상당수 이뤄진 만큼 고객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플로리다의 한 국립공원 관광객들이 야생 악어 앞에 누워서 찍은 인스타그램 셀카가 누리꾼들에게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육지에서도 최대 시속 27km로 움직일 수 있는 악어를 코앞에 두고 한 위험천만한 행동이었습니다.
16만 명이 팔로우하고 있는 투어론에 한 여행 인플루언서가 공유한 사진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 아버지와 아들로 추정되는 두 명의 남성은 공원 도보 위를 돌아다니고 있는 악어에서 불과 1.8m 남짓 떨어진 곳에 누워 셀카를 찍었습니다. 일행으로 추정되는 두 명의 관광객 역시 지근 거리에서 악어를 함께 촬영했습니다. 투어로는 이런 행동이 지극히 우둔하고 위험한 행위라고 지적하고 사진이 촬영된 장소인 플로리다 에버글레이즈 국립공원 측에 당부를 함께 전했습니다. 공원 관계자는 투어론의 SNS를 통해 국립공원에서 살아가는 야생동물들의 생생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지만 큰 특권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공원 동물들이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은 관광객들에게 남겨진 책임이라며 항상 야생동물들에게 물러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남겨줘야 한다면서 인간에게 위험한 동물은 인간의 행동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전했습니다. 에버글레이즈 국립공원에서 악어들의 생태를 연구했다는 동물학자 역시 믿을 수 없는 일이고 이들은 악어가 얼마나 빨리 움직일 수 있는지 모르는 것이 분명하다며 관광객들의 행동을 질타했습니다. 해당 동물학자는 개체에 따라 다르지만 악어는 못해서도 최대 시속 27km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만약 공격적인 악어가 돌진한다면 저 정도 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노동부는 오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9만 2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주 19만 5천 건에서 3천 건 감소했고 6주 연속으로 20만 건 미만을 기록했습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165만 명으로 3만 7천 명 감소했습니다. 연방정부는 지난달 51만 7천 개의 일자리가 늘어났고 실업률이 1969년 이후 최저 수준인 3.4%로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주 하원은 자녀 양육 세액 공제를 현재 최대 $500에서 $1,000로 늘리고 소외 대상도 현재 6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지난해 뉴저지 주정부와 주의회는 연소득 8만 달러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자녀 양육 세액 공제 프로그램을 신설했는데 법안은 이를 확대하자는 겁니다. 법안은 연소득 3만 달러 미만 가구는 6세 미만 자녀당 $1,000, 6세에서 11세 자녀당 $600 세금 공제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고 소득에 따라 소득 공제 혜택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외 대상은 주전역 44만 가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NYPD가 공개한 2022년 차량 불심 검문 통계에 따르면 총 67만 3,120대의 차량이 도로주행 중 불심 검문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51만 8,000대에 대해 소환장이 발부됐고 전체의 2%에 달하는 1만 5,011명은 체포됐고 1만 3,000명은 수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종별로 보면 19만 7천 건을 기록한 흑인이 전체 비율의 32%를 차지했고 히스패닉계 28%, 백인 26%, 아시안 1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이 지난 21일 밤 약 2시간 동안 지하철을 타고 역사를 다니며 뉴욕시 전철 안전대책 1주년 성과를 점검했습니다. 아담스 시장 등은 월드트레이드센터역에서 노숙자들이 열차에서 내려 쉘터로 안내되는 모습 등을 지켜봤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지난 1년간 노숙자 약 4,000명을 뉴욕시 대중교통 시스템 밖으로 끌어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 중 25% 이상은 계속 치료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안전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며 대중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2도, 섭씨 6도, 밤 최저 기온은 23도, 섭씨 영하 5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흐린 가운데 때때로 적지만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We 동부 최대 한인 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